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 광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요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교통 편리한 그리고 습세권의 주말 농장용 토지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초급매 토지입니다. 자, 우리 토지 지금 현재 제가 총 10필지 중에 지금 현재 이쪽에 앞쪽에 보시면 집 짓고 있는데요. 3필지는 분양이 완료됐다. 그리고 7필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7필지 중에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집을 지으시면 앞쪽에 이렇게 집을 지으시면 가릴 조망을 수 있는 토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선점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뒤쪽에 위쪽에 보시면 파란 물탱크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 지하수 사용할 수 있게 인입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제일 앞 필지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조용한 국도 바로 앞에 있는 토지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집들 앞쪽에 들어서고 위쪽으로도 들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 편리한 곳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토지 옆쪽으로 보시면 차량 교행 가능한 6m 이상의 도로 시공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면 소재지 강화면 소재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국도 편도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옆쪽으로 주도로 바로 옆에 있는 토지다. 그렇지만 우리 토지들 뒤쪽으로 보시면 습세권 주도로에서 가깝지만 그리고 거의 평탄지이지만 습세권에 안착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화면 하면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송파, 양평, 고속도로 특혜 지역으로 아주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화면 자체가 시골길을 너무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희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까지 극복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0필지 중 지금 현재 3필지 분양 완료 되었고요. 앞쪽으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7필지 현재 남아있고 125평부터 153평까지 평당가, 중요한 평당가가 123만원. 자, 매매가 125평 기준으로 해서 1억 5,300만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 지금 현재 이쪽 앞쪽에 집 짓고 있는데 두 필지 판매된 거, 이쪽 토지, 이 앞필지 같은 경우는 조망권을 가릴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서 저희 필지 한번 볼 건데요. 올라가면 앞쪽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쪽 필지 같은 경우는 평생 조망권을 갖췄다. 그리고 뒤에 야산을 잡혀 있기 때문에 습세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이제 두 필지 나올 건데요. 이쪽은 조망권을 가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목은 우리 토지 답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답전으로서 주말 농장용 농막 설치 가능하다. 지금 바로 집 짓지 않으실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집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지하수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오시면 조망권도 갖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집 있는데 집 옆으로 있는 토지, 그 토지 같은 경우도 가릴 거 없는 조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토지 하나 둘 세 필지 정도는 앞쪽에 가릴 게 없는 토지다. 그리고 우리 토지 지금 현재 앞쪽으로 양자산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봄 가을 단풍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저희 토지 이쪽으로 쭉 필지들마다 보시면은 조망권과 일조량 풍부하다. 지금 이제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데요. 일조량 풍부하다. 집을 지으시면 지금 이제 토지 자체가 남동향으로 향까지 끝내준다. 장점을 두루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터지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자, 주도로에 가깝지만 숲세권에 저만권까지 갖춘 1억대 터지. 서울 접근성 터지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